자, let's move on to example B. Example B는 뭐라 그랬죠? 3-4 미러야. 딴딴딴. 세 박자짜리 움직임이에요. 그래서 이게 또 돌아서야 돼요. 이렇게. 그래서 example B를 시작을 하면 free의 up, up. 여기서는 symbol 안에 시커멓게 돼 있죠. 그거 means 뭐냐면은 level이 low라는 거야. low, high, high예요. 그래서 free의 up, up.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. 오케이? 첫 번째 measure만 제가 해볼게요. 다시. 시작. free의 up, up. 아, sorry. 세 번째는 place high. 그러니까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자리. 다시 할게요. 시작. 딴, 딴, 딴. 그런데 여러분, 이, 뭐지? 이 스코어에서 동그라미가 있죠? 그 동그라미는 무슨 소리냐면, hold close이에요. 그래서 그 전에 스텝이 forward high로 갔잖아요? 그 다음에 left 스텝이 제자리 high인데, 동그라미, hold가 있으니까 두 다리가 support column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두 다리가 같이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. 오케이? 그래서, example B의 첫 번째 말이 다시 해보면, 딴, 딴, 딴. 리듬은 딴, 딴, 딴이에요. 딴, 딴, 딴. 그런데, 이제 움직임으로 가면은, 딴, 딴, 딴. 이렇게 되는 거예요. 두 다리가 그 서포트에 같이 서서 끝나게 돼 있어.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은 딴, 딴, 딴. 똑같아. 오케이? 그래서, 첫 번째 두 번째 말은 왼쪽하고 오른쪽으로서 그 스텝은 똑같아요.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면, 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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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딴. 응? 그러니까 마치, 트리플릿은 아니다. 그렇게 3박자가 됐어.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 measure는 어떻게 되냐면, side high, 그 다음에 side high인데, 콩나물처럼, 잠깐만, 요거 가까이 와도 되나? 콩나물처럼, 요렇게 돼 있죠? 콩나물이 이렇게 돼 있죠? 그러면은, side high로 가고, cross front라는 얘기예요. 오케이? 이거 붙여줄 수 있을까? cross front. cross front. 그러니까, 사이드로, 다시 말해서, 사이드로 갔잖아요. 그러니까 왼발이 사이드로 갈 때, 앞으로 크로스를 하라는 거예요. 근데, 만약에 back cross를 하고 싶으면은, 콩나물을 이렇게 그려줘야 돼요. 오케이? 그래서, 요거는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거, 구호니까 설명을 하는 거예요. 오케이? 다시 가서, 세 번째 마디로 가면은, 사이드 하이로 갔다가 왼발이 크로스 프론트예요. 만약에 내가 사이드 하이로 갔다가 이렇게 비유하고 싶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콩나물이 위로 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따따 프리에. 그 다음에 이제 왼쪽으로 사이드죠. 따따. 이건 이제 네 번째 마디에서는 계속 그 다음에 프리에, 그 다음에 사이드 제자리 이렇게 됩니다.